민호뉴스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박서진은 한국에서 유명한 트로트 가수입니다. 그는 따뜻하고 담담한 목소리와 무대에서의 뛰어난 연주 실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박서진은 여러 예능 프로그램과 음악 경연 대회에 참가하여 관객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어젯밤 미스터 트로트 리얼리티 TV 프로그램인 미스터 트로트의 결승전이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가수 안성훈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안성훈은 이번 대회에서 유력한 후보 중 하나였습니다. 우승 후 안성훈은 박서진이 자신이 우승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고백했습니다. 박서진은 자신이 성악 연습 중 안성훈을 자주 도와 커리어를 발전시키는 데 귀중한 조언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른 트로트 가수인 장윤정은 안성훈의 발언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녀는 이것이 안성훈의 승리에 대한 공정성과 가치를 감소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나 안성훈의 발언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박서진은 국내 최고의 트로트 가수 중 한 명이며 음악계에서 많은 동료들을 도왔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최근 안성훈은 미스터 트롯이라는 마스터 평가에서 최고점 100점, 최저점 97점을 받으며 탁월한 실력을 선보였다. 마스터 총점에서 1288점을 획득하여 1위를 차지하였고 응원 투표에서도 700점을 얻어 중간순위 1위에 올랐다. 또한 실시간 문자 투표에서도 높은 지지를 얻으며 최종 점수 3488점으로 임영웅에 이어 이대진 출신으로 영광을 안았다. 프로그램 제작진에 따르면 안성훈은 이로써 5억 원 상금과 각종 특전 상품뿐 아니라 디지털 음원 발매 기회도 주어지게 된다. 저희 뉴스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신 뉴스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려면 팔로우하십시오.